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엑셀 기초 강좌 중에 워크시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트를 잘 다룰 수 있다면 엑셀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트의 이름을 변경하고 시트를 이동하거나 또는 복사하고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시트 탭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정보와 교육 교재 입고 내역 시트를 3월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시트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시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트가 반전되죠. 이때 3월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시트 이름은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와 교육 교재 입고가 3월의 내역이죠. 4월이 된 겁니다. 4월에도 똑같이 이렇게 정보와 교육 교재가 입고가 되고 4월에 입고된 내역을 작성할 때 다시 처음부터 제목을 작성하고 테두리를 만들고 계산식을 준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필요 없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시트를 복사해서 입고된 수량과 변경된 내용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시트를 복사할 때는 먼저 3월 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 선택했더니 마우스 포인터가 변했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지금처럼 시트는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복사된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4월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4월에는 컴퓨터 입문이 300권이 입고가 된 거예요. 그럼 300권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지금처럼 어떤가요?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었죠. 원래 수식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또는 이 내역이 아니고 새로운 내역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 내역을 치웁니다. 하지만 금액에 또는 학기를 구하는 셀은 지우면 안 되겠죠. 수식이 들어있으니까는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이번에 한글이라고 하는 품목이 입고가 되고 그리고 뭐 출판사, 얀IT 그리고 단가는 13,000원짜리가 250권이 입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금액은 자동으로 구해지겠죠. 필요하면 또 어떻게 해요? 5월 시트도 이렇게 복사해서 이름을 변경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월에 맞는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월, 4월, 5월, 6월까지 입고된 내역을 시트를 복사해서 지금처럼 작성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의 상반기 학기를 구하는 직계 내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새 시트가 필요합니다. 이때 새 시트를 추가할 때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새 시트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시트가 하나가 추가되네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 상반기 직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새로운 시트의 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직계를 낼 수 있는 시트가 하나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3차원 수식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3월에서 6월에 4개의 시트의 합을 구하면 간단하게 직계를 뽑아 볼 수가 있겠죠. 시트를 복사할 때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트를 끌어당기기만 하더라도 복사가 되었죠. 그런데 시트를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원하는 위치로 끌어당기면 끌어당길 때 보니까 역삼각형 모양이 따라다니죠. 이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 위치로 시트가 이동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시트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 시트마다 일일이 작업하기가 번거로웠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월에서 6월 시트를 선택하는데 이때 3월 시트 선택하고 Shift를 눌러 6월 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4개의 시트가 선택이 되죠. 금액 합계 부분에
원화 표시를 넣고 셀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을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그룹에 여기 회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통화를 선택하면 금액의 원화 표시가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홈탭에 채우기 색을 선택해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은 시트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도, 5월도, 6월도 똑같이 원화 표시에 셀의 색상으로 구분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시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제하려고 한다면 선택되지 않은 시트를 선택하면 기존 선택되어 있던 시트는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트의 색상은 어떻게 변경하는지 상반기 집계 시트의 색상을 적용해서 강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집계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탭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선택하면 선택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색상이 구분이 안 되죠. 다른 시트를 선택하고 보니까 방금 시트에 적용한 색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9월, 10월, 11월, 12월 시트를 복사해서 만들어 보고 하반기 집계 시트도 하나 추가를 직접 해보세요. 자, 잘 되셨나요? 저는 9월에서 12월까지 시트를 복사해 두고 그리고 하반기 집계라는 시트도 만들어 뒀습니다. 이번에는 상반기 집계와 하반기 집계 시트를 선택해서 별도의 통화 문서, 별도의 파일로 이두 개의 시트를 복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상반기 집계 시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 하반기 집계 시트를 선택하면 떨어져 있지만 두 개의 시트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동 복사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사본 만들기 체크를 하고 대상 통합 문서를 선택한 다음 새 통합 문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엑셀 문서가 하나 열리면서 이두 시트가 복사가 되는 거죠. 이때 확인을 누르면 자, 현재 기존 문서가 아닙니다. 새 통합 문서가 하나 열리고 그 문서에 두 시트가 복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필요하다면 현재 작성하던 통합 문서에서 얼마든지 시트를 다른 통합 문서로 이동하거나 복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를 삭제하는 방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삭제할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삭제를 하면 시트가 바로 삭제됩니다. 지금은 연습 중이라서 내용이 없는 시트를 삭제해서 아무 메시지 없이 시트가 삭제되었죠. 하지만 내용이 있으면 시트를 삭제할 거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트를 삭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워크시트를 다루는 강좌는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죠. 이 정도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시트를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